안녕하세요. 에이바이본 박선미 부원장입니다. 오늘은 평상시에 바르기 부담스러웠던 레드립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레드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제형을 내 컨셉에 맞게 정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먼저 레드립을 바르기 전에 티슈로 입술을 한번 눌러주세요. 입술에 있는 유분감을 제거해줘서 립스틱이 밀착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네, 컨실러 펜슬을 이용해서 입술 외곽을 깨끗하게, 말끔하게 보이게 연출해주세요. 네, 입술 외곽을 따라서 그리시고 너무 진한 부분은 면봉으로 가볍게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. 매트한 제형의 립스틱을 사용해 볼 텐데요. 하루 종일 유지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많이 수정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예쁜 레드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레드립은 입술 안쪽 위주로 발라주고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세요. 입술이 얇을 경우에는 조금 펭귄 입술처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입술산을 뾰족하게 세우지 않고 최대한 각도가 낮게 입술산을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레드 립스틱을 다 바른 후에는 파우더를 브러쉬에 묻혀서 이 립스틱 위에 올리세요. 파우더가 유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립스틱이 유지되는 걸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유분을 눌러준 후에 다시 한번 안쪽 위주로 덧바를게요. 네, 오늘 이 방법대로 하시면 굉장히 더 지속력 있고 컬러가 확실히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.